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아들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이라는 남편이 군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본인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지난 1일 이렇게 답했던 추미애 법무장관. 답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장관 보좌관이 부대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관의 전화 통화 여부 자체를 다시 따져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국방부 문건에 대해선 자신은 전화한 적이 없고 남편이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자대 배치나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엔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시험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당한 거 아닙니까? 원래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일일이 조사해보지 않았다고 추 장관은 말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